안녕하세요. 장난감 화력발전소의 대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요, 직구를 통해서 구했던 아시들을 한 개씩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집에 마트에서 사신 장난감 아시 한 개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얘를 5초! 아니 5초도 너무 많아요. 4초! 뭐 4초, 5초 하여튼 5초 만에 장난감 아시에서 드리프트가 가능한 아시로 바꾸는 팁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어떻게 바꾸는지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집에 있는 장난감 아시를 준비해 주시고 먼저 뒤쪽 왼쪽 타이어를 잡고 빼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타이어를 잡고 빼주세요. 너무 쉬우니까 다시 한번요. 왼쪽 뒤쪽 타이어 잡고 빼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뒤쪽 타이어 잡고 빼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뒤쪽 두 타이어를 빼고 주행을 해보면요, 자 돌아갑니다. 왼쪽으로 빙글, 오른쪽으로 빙글. 차가 참 정신없이 돌아가죠. 이게 가능한 게 장난감 아시들이 전부 후륜구동이라서 그래요. 후륜구동이니까 뒤쪽 타이어를 빼고 나면 모든 접지력이 없어지게 되고 차가 쫙쫙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크기에 상관없이 다양한 아시카에서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덩치 큰 녀석도 뒤쪽 타이어를 떼고 주행을 해보면, 자 출발했죠? 하다가 쫙 미끄러집니다. 어떠세요? 단 5초 만에 집에 있는 장난감 아시를 드리프트 머신으로 바꾸는 팁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도 쉽게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재미난 드리프트 놀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